자,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게 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 최국현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은 농식품산업의 과학기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해 포럼은 농림축수산업의 미래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정보기술과 농식품산업의 융합, 스마트팜 앤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제1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이귀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승환 수석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암대학교 송준익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철 전문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림인포텍 안도훈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럼 운영위원이시자 오늘 자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주실 충북대학교 사동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 포럼 운영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이신 소비자공인네트워크 김연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문철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박수진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오경태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이기재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대표 이귀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미래성장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기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농기평의 우리 오경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포럼을 위해서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을 준비해 주실 아홉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IoT 그리고 AI, 빅데이터 등이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에서도 ICT 기술을 적용하는 첨단화 및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 아이템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림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생산부터 소비, 유통, 전 과정 기술 개발 전략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 발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가하신 각계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에 참석해 주신 대표이신 이기재 교수님, 그다음에 양승환 수석연구원님을 비롯한 주제 발표자분들, 그다음에 충북대 사동민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분들,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오경태 농기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최근에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올해 첫 번째 그 포럼 주제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지금 고령화, 개방화 등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스마트팜이 하나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4년부터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면적이 14년 이후 최근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팜은 그 단순히 농가에서 면적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자재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나 그동안의 정책은 저희 이제 개별 농가 중심으로 스마트팜 면적을 늘리겠다는 농가 단위의 보급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 대상을 전후방 산업,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한 청년 전문 인력 양성으로 확대를 하고 교육, 연구, 생산 기능이 집적화된 거점을 통해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R&D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 토론에서 논의되는 그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폰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R&D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자동화된 작물 생산. 두 번째 발표는 쉽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능형 축산 관리. 세 번째 발표는 지속 가능하고 표준화된 스마트 수산 양식. 네 번째 발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소비 유통 주제입니다. 주제 발표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 두셨다가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자동화된 작물 생산을 주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승환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양승환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조금 미래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달라고 해서 이제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저희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은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서도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실용화를 지원한다는 그런 목표로 이제 설립이 돼 있어서 저희는 주로 중소 중견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제 팔 수 있는 기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 농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서 이제 핵심 기술하고 이제 향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까지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농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이제 장치 기반의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치 기반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사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GPS 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최근에 이제 다양한 농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드론, 그다음에 센서 기반의 이제 온실 자동화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센서 기반의 농업 모니터링 아마 제 이후 발표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농산물 이력 관리 같은 기술들이 이제 장치 기반 어떤 장치들을 이용해서 농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 현재 이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 단계에서도 연구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의 차이점이라면 이제 학습 기반의 의사결정. 기존에는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을 했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도 학습을 해가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토마토에서 익은 토마토랑 안 익은 토마토를 구별해내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빨간색이 익은 토마토다, 초록색이 안 익은 토마토를 알려줬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계한테 이거는 익은 거고 이건 안 익은 거를 수백 번 가르쳐주면 기계가 이제 배워서 그다음부터는 선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제어. 여기 이제 그 슬램이라는 기술의 예인데요. 기계가 이제 센서를 3D 센서나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형들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더 정확한 지형 정보가 이제 획득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아주 정확한 제어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부수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데이터 농업의 이제 개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스마트팜, 우리 농업 분야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 이미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형 농기계 군집 관리라는 부분은 실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뭐 트랙터, 콤바인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되는 다양한 작업기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계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다 이용한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노지 농업에서는 이제 이항 파종 방제에 대한 이제 각종 이력이랑 수확량 계측, 병충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축산 쪽은 이제 제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구비나 생장 건강 같은 정보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농업 부분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터 해서 생육 계측까지 이제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업도 이제 이번 이제 스마트팜에 최고로 들어와서 이제 양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급이량, 수온 계측, 그다음에 개체수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정확하게 이런 기술들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짓을 때 필요한 물이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영역 역시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이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동형 농기계 군집 관리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유럽에 있는 농기계 그룹에서 이제 제시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농민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농기계라든가 콤바인 트랙터 그다음에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도 있고요. 저장소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파는 딜러의 위치도 있고 상호 정보들을 교환해 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술적으로 이게 다 무선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핸드폰에 쓰는 LTE, 그다음에 최근 이제 조금 더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로라라는 통신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쉽게 우리가 IoT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통신 방법을 LTE랑 로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LTE이고요. 그다음에 로라는 이제 뭐 1km, 2km 굉장히 먼 거리를 저전력으로 이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면 이 LTE라는 통신 기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측정된 숫자 값들만 데이터 전송한다고 그러면 로라라는 기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제품 모듈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이쪽을 활용하는 기술들은 앞으로 많이 이 분야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상호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표준 통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랙터 부분에서는 IO 버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표준화된 규칙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그 외 온실이나 뭐 축산, 네, 어업 이쪽은 아직까지 이쪽 표준 통신 방법은 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아갈 부분으로 다음 발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지 농업 같은 경우도 뭐 경운 작업부터 해서 파종 이식, 시비 방제, 수확 작업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 쪽도 뭐 급이 성장, 급이량, 음성 인식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육류의 생산성, 품질을 증대시키고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동물복지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는 이제 동물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면 그 동물, 여기서는 돼지인데요. 돼지의 무게량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이런 기술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이런 영상의 사진이 돼지는 몇 킬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 이제 축산 농부들이 자기 돼지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 크기면 몇 킬로다. 이 정도 크기면 몇 킬로다. 대충 알 수 있는데 기계는 그거를 뭐 크기 외형 따서 그다음에 뭐 색상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판단을 했다면 기계도 역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사진만 보고 이제 돼지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용된 하나의 단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설 농업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전체적인 구성인데요. 이 형태 이 온실 스마트팜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 내부 외부 환경부터 시작해서 양액, 최근에는 이제 생육 계측하는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생육에 대한 정보, 이제 꽃이 몇 개냐, 뭐 얼마큼 줄기가 자랐냐 이런 정보까지도 이제 취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획득을 하자 해서 이제 작업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온실에서 쓰이고 있는 작업기가 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정보,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잘 작업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산량 예측부터 시장 분석까지 연계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팜 온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팜에서 확보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요소 기술,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때 이제 커넥티드 머신이라는 이제 용어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우리 말로 하자면 뭐 연결 기계, 뭐 초연결 기계,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초연결 사회 뭐 이런 얘기 SNS를 이용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농업도 역시 이 기술에 기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을 켜가지고 내 온실의 온도 확인할 수 있고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정보든지 핸드폰 켜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이 정도도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 몇 년 전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커넥티드 머신,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최소한의 명령만을 내려주고 그 기계들이 서로 융합돼서 알아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실 농업을 한다든지 하여튼간 농업, 축산 농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큼 생산하고 싶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출하 시기, 그러면 출하량에 대한 목표를 기계한테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는 생육 계측하고 환경 제어하고 생산량을 조절해서 그거에 기계가 알아서 맞춰주는 거고 이제 사람은 기계에서 알려주는 이상에 대한 부분들 뭐 잘 작동을 안 한다고 있다거나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미 보급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서로 이렇게 기계 간에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첨단화되어 있는 자동화 온실이라 그래도 이제 창을 열고 닫고 뭐 냉난방하는 그런 복합환경 제어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기계 간에 자동 제어들이 잘 통합돼서 되고 있지만 뭐 관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동, 선별 뭐 이쪽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부터 그 출하까지 전 기간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데이터 기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계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업의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취득된 다음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들을 이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일단 표준화된 통신, 그다음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계 사이의 통신은 아이오버스라는 걸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기계는 주로 이제 노지용 농기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온실이나 축산용 농기계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 뭐 RS485라든가 뭐 이런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유선이나 무선 통신 방법들을 쓰고 있어서 이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다양한 기관들에서 열심히 이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데이터는 이제 고객부터 해가지고 뭐 농기계 판매자, 농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가 그래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데이터 포털이라는 데서 이런 데이터를 잘 취합을 했는데 다른 데이터 포털에서 그 데이터는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일로 잘 넘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농업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농진청부터 시작해서 농정원, 그다음에 각 대학 연구소, 기업들 하여튼간 이런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잘 연구를 잘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제가 이제 종료되면 그 데이터는 그 과제를 수행했었던 분의 컴퓨터 안에 잘 남아 있죠. 이거를
어디 공유를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 연구 결과를 이제 어떤 제3의 기관한테 돈을 주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받아서 이제 엔터키 하나 누르면 그 데이터가 그쪽으로 쫙 넘어가게 되고, 그쪽은 이제 원하는 그 데이터, 뭐 온실 경영 데이터든 축산 경영 데이터든 환경 제어 데이터든 시스템 데이터든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를 뭐 요즘 뭐 음원 같은 사이트에 DRM 해서 이제 특정 기관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부과될 수 있고, 특정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부과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넣게 되면 보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내 데이터에 대한 가치도 높일 수 있으면서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박사과정 한 10년 전쯤에 수행한 박사과정 때 온실에 대한 자동화 연구를 저도 수행을 했는데요, 제 박사과정 할 때 있었던 그 논문 안에 나름대로 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1년 반 정도의 온실 데이터가 잘 들어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보관하기 위해서 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포맷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고요. 가끔 가서 열어서 전원 잘 켜지나 보고, 잘 켜지면 잘 켜지네, 그리고 다시 잘 보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누군가 공유를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루트가 지금 없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 농기계 하드웨어에 대한 통신 표준화랑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표준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AEF라는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IOS 버스라는 그 표준 방법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실제 트랙터는 이 기술을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밭을 간다든가 파종을 한다든가 방제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취합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서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 어떤 농민은 연료 소모량이 작고 어떤 농민은 연료 소모량이 많으면 그걸 왜 그런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 어떤 콘텐츠 제공회사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런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존디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그 서비스를 이미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요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데이터 농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작업자가, 농민이, 기관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방제를, 농약을 쳤어요. 농약을 언제 쳤고 얼마를 쳤고 하는 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데이터 농업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이터부터 나중에 수확해서 출하하는 그 데이터까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다 자동으로 측정이 돼야 실제로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미 농업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싸졌고요. 충분히 다양하고요. 이제 기술 개발을 할 기다림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데이터가 이제 자동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혹시 어떤 오류에 의해서 취득되지 않고 있을 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이제 확인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열심히 농업 농사 다 졌는데 데이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는 처음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다 획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온실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온실에 사실 환경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온도, 습도, 광, CO2, 뭐 양액, 농도 이런 데이터는 많지만 그 앞에 데이터랑 그 뒤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자, 파종, 뭐 육묘 상태부터 해서 얼마가 생산됐고 얼마의 시장에 얼마에 팔렸고 어디에 팔렸고 소비자의 어떤 더 나아가면 소비자의 의견이 어떻고 이런 결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 데이터만으로는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노지 농업의 예를 들면 처음에 밭을 갈 때부터 그다음에 씨앗을 심거나 이식을 할 때 그다음에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수확하는 모든 일련의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지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록들을 보면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과 결과 데이터가 없이 중간 데이터만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잘하는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데이터를 가져가도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하게 될 때는 작업 시나리오 전체를 파악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가 농업의 의의는 이제 농업 생산의 정보가 투명해지고 이제 작업 정보 추적이 이제 가능한 이제 간단한 결과로부터 이제 농업 생산량 조절, 이제 보통 농업 생산량 확대, 증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미 우리 같이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 농업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에서는 대량 생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산량을 줄일 때는 줄여줄 수 있는 판단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기반 농업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성, 이 부분은 또 저희 이후 발표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이력을 추적해서 이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농약이라든가 비료 사용량을 최적화해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업 관리 정보를 취득하는 연구에 직접 수행한 연구의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온실에서 수행되는 이제 각종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IoT, 아까 말씀드린 로라라는 통신 기법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분석해서 이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작업까지 하는 일련의 작업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오늘 어떤 작업 어디서 해라 라고 알려주면 그 작업자가 작업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요. 관리자도 작업자도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기술은 뭐 위치 파악의 GPS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흔히 많이 쓰는 RFID 태그를 자동 태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보이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 시나리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작업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업자가 오늘의 작업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언제 어떤 작업을 해라. 그러면 작업자는 그 위치에 가가지고 이제 이송 로봇을 호출하게 되고요. 이송 로봇이라는 기술도 개발을 했지만 그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송 로봇이
이제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작업자는 이제 본인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작업 단말기를 이송 로봇에 거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기를 누가 쓰고 있다라는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커넥티드 연결이 맺어진 거고요. 그 작업을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그 작업 위치랑 작업 내용들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에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는 선별장이나 아니면 하차장으로 이제 농산물을 싣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작업 명령부터 이제 작업 중간 상황, 그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이동하는 상황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자동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수행해야 될 이제 데이터 기반의 농업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죠. 다 좋은데 세 가지 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데이터 농업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를 확보한 조직에 대한 시장의 독점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쥐게 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종자나 비료, 농약을 사용했을 때 어떤 특정 기업의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몬산토나 다우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좋은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이지만 나쁜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농민들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내 회사 것만 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농민이라든가 농업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앞서 나간 기업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기계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됐는데요. 아무리 빠른 후발주자라고 그래도 알파고랑 바둑을 둬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기반은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시간이 결국 그 기계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알파고가 그동안 학습했던 기간들을 시간이라는 물리가 앞당겨서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 앞서 나간 기업을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이 데이터 농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선발 주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라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장부들이 획득이 되면 농산물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충분히 예측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악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맛대로 농산물 가격을 조금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신제품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도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불안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농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 안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바뀌게 되고 업체에서 후속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새 기계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데이터 농업의 전반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양승환 수석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쉽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능형 축산 관리에 대해 열암대학교 송준익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암대학교 송준익입니다. 예, 타이틀은 쉽고 깨끗하고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축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 오늘은 다 축산에서 오신 분들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산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은 사실 70년대부터 양적으로 그다음에 80년대는 질적으로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안전성으로 이뤄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친환경, 동물복지까지 이렇게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인력식으로 사람이 손으로 노동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먹이 주는 것을 이제 반기계화 정도, 반자동화 그다음 지금 현재는 한 자동화 수준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어화 수준까지 가야만 안전한 축산물이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축종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한우, 이제 젖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그 손으로 착유를 했습니다. 우유를. 그래서 조금 위생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80년대는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주로 노동으로 가축을 사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로 기계화, 반자동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먹이를 기계로 주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즘에 와서는 특히 로봇 착유, 착유를 사실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우유도 직접 관리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리고 이동도 같이 이렇게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제어화 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인데 실제로 돼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은 가장 축복스러운 단백질 고기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만약 돼지고기 없으면은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돼지는 80년대도 대부분 다 인력식으로 이때는 거의 다 노동이었죠.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서 무창 돈사라든지 사양 관리 방법이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물복지 시스템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사진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양계 분야인데 양계는 이제 삼계탕 분야, 육계 분야와 산란계 알을 낳는 분야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계화가 먼저 들어왔던 부분이 양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을 가장 먼저 보급했다, 공급했다 보는 것은 또 달걀이 되겠습니다. 달걀. 그래서 주로 인력식으로 했고 90년대 대량 생산을 가능한 기계화, 반자동화 시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모든 축종의 소, 돼지, 닭이 80년, 90년, 2000년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어화 부분은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모두 미래에는 관리 데이터가 사실은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되어서 친환경 축산이 관리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그럼 활용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에서의 활용 분야는 첫째는 환경관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사양관리 분야, 갱년관리인데 축산은 아무래도 가축을 키우는 부분이 대부분 ICT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종별 자동 사양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육 단계에 맞는 영양소 배합 및 급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 급이 및 관리, 그 다음에 가축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도축되고 유통되어서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전 축산물 생산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 사양 그 시설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축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수 장치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 음수라든지 사료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개체에 맞게 영양소에 맞게 급여를 해주는 시스템이 보급이 실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 사육 시설로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사육하는 시설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마셨던 우유 같은 부분은 요즘은 주로 이제 로봇 착유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우유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유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분야가 이제 이 돼지 분야인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 농장 안에 잘 들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가 며칠 만에 얼마 만에 자라서 우리 식탁에 오를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돼지고기는 약 6개월 정도 만에 110kg에서 120kg까지 정도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자란다고 생각하면 아주 신기한 동물이죠. 그죠? 그리고 돼지는 또 더 극한 것은 자기가 자라는 구간 동안에 먹은 양보다 사실 더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구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세 사람 나와도 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사료를 1kg 먹었는데 1.2kg 정도 크는 시기가 두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원리인지를.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단백질을 축복해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스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소비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야 동물 학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실 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키웠던 것을 지금 현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친환경으로 돼지도 이제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자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사람이 모르는 분야가 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요즘은 TV에 보면은 이제 인간 심리학이 상당히 뜨고 있는 분야죠. 그죠? 근데 제가 동물로 봤을 때는 동물 심리학도 뜨지 않을까 봅니다.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 하루에 사람도 밥을 먹는 시기도 있지만은 돼지는 몇 번 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줬을 때는 한 10kg 정도 준다고 봤을 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준다고 봤을 때 10kg를 다 못 먹고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줬을 때는 보니까 10kg를 더 먹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한 13kg 정도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줄 때는 안 먹었는데 기계화로 자동화를 했을 때 왜 먹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돼지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는데 더 신기한 것은 하루에 몇 번 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돼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만에 다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다 먹는 돼지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구나. 한 번 만에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동안 몰랐던 분야 이런 것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은 고기 육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돼지도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먹도록 하는 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데서 생산된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 같은 분야도 이렇게 자동화 관리를 하고 축사의 내부 상태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계 분야에서 요 앞에 그 살충제 파동이 많았었죠. 그죠? 물론 그런 부분이 다 농장이 대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농장인데 이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데서 생산되는 달걀이 많이 생산될 거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에서 재래식에서 달걀을 모으는 진난 시설이 자동화되고 제어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CT를 활용했을 때 어떤 분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에 연사분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생산되는 경량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수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특히 먹는 사료에 대해서 음수량에 대해서 데이터가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줬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PC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축사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은 노숙자가 많이 있지만 돼지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왜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사 환경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그다음에 사료 급이 관리, 그다음에 음수 관리, 특히 사료의 질 관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영상 관리를 함으로써 토탈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의 핵심은 환경 관리, 음수 관리, 사료 급이 관리, 섭취 관리 이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산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원래는 구조조정이 한 앞으로 3년, 5년까지 더 갈 것이 됐는데 이미 저희들 그 축산 분야는 구조조정이 나름대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육농가수는 이미 감소할 정도로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육농가는 감소되었지만 사육두수는 그전보다는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안전한 축산물이 관리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우 사육농가 젖소, 돼지, 닭은 이미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 벌써 약 한 10% 이상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 축종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연구기획이나 이런 것이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만 더 빨리 활발하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산 분야의 표준화 전략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이제 시설의 이제 보급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어 분야, 그 다음에 통합되는 분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피드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동물복지, 사육환경이 표준화되고 특히 축산물의 생산물이 규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축사형은 축종별 소, 돼지, 닭 같은 분야가 모든 것이 환경관리가 되고 사양관리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제 가축 진료관리까지도 ICT를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사양관리 분야인데 모든 것은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는 분야가 돼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돼지는 왜 이렇게 되냐면 농가에서 돼지에 투자하는 만큼 돈이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기가. 그러니까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리는 장비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통합 제어되는 분야의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체중에 의한 급이량 이런 것을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사료를 주고 각 체중에 맞는 사료 적정량을 급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종합 사양 관리 기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내 농장은 내 혼자만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우수 농가가 만약에 성적을 가지고 다른 농장에 잘 못 키우는 농장이 있다면 농장 간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다른 타 농장, 저 수준의 농장도 수준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생산성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농촌에 많이 가보시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축 분뇨도 실제로 잘 처리가 되고 냄새가 안 나면서 작물해 주는 거 그래서 웰빙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뇨도 어디 가서 어떻게 뿌리는지 이런 것도 추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만 조금 덜 나게만 하면은 우리들의 식탁에 올 때는 안전한 축산물이 아니라 채소라든지 이런 과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축 분뇨의 통합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이 배설을 했다 하면은 이것을 모든 것이 어디까지 가고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토탈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미 ICT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미생물 미네랄이나 무기질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로 사실은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로 따라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태어나기 전에 동물 유전체라든지 가축 개량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저희들 축산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키우는 그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사양 관리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양 관리는 깨끗한 환경, 자동 관리 그리고 체중에 맞는 영양소를 급여해 줌으로써 잘 크고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몸크는 동물이 있을 때는 엄격 진료도 가능하고 질병 관리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인데 이 속에서 사실 동물복지라든지 다른 사양시설에 미비한 부분이 조금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확대가 되려고 하면 미래는 조금 더 완벽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만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무엇보다도 가축은 사람한테 사실 공급 단백질을 공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도축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축도 자동 안전화되고 그 다음에 이동 관리, 그 다음에 축산물 저장, 그 다음에 이륙 시스템. 따라서 모든 것이 제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그 다음에 관리되는 분야 그리고 사후에 식탁에 오를 때까지 실제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이 코앞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표준화된 스마트 수산 양식을 주제로 한국 해양 수산 개발은 이상철 전문 연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촌 연구실 이상철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하고 표준화된 스마트 수산 양식 수산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양식산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양식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왜 스마트 양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양식어촌 연구실에서 전 세계 스마트 양식 기술 동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양식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양식 표준화를 위한 제언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양식 산업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기술 아니면 그 인구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생산량이 변합니다. 본 자료는 FAO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산물 생산에 관한 데이터를 그 수집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저기 그 어로업 생산량이고요. 상단에 있는 내용은 양식업 생산량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어선업에 의한 그 수산물 생산이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고요. 대신에 세계 양식업 생산량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2천만 톤 정도가 이렇게 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내수면 양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는 것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 전 세계 양식업이 양식 산업이 점점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양식 생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생산 동향도 세계 생산 동향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2010년과 이렇게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생산량이 거의 한 40% 30% 정도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양식 생산량 중에서 양식 생산량이 60%를 차지하지만은 금액 비중은 3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양식으로 생산되는 그 수산물이 그 부가가치가 좀 낮다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생산물이 뭐 가격이 낮은 해조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추세를 앞에 있는 추세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양식업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통계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20만 톤의 생산량 중에서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8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내수면까지 합치면 10만 톤 정도 되고요. 물론 이 10만 톤 생산하는 것도 큰 양입니다. 예, 큰 양이지만은 그 10만 톤 생산 자체가 또 그렇게 건전하게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 앞서 두 연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나 좀 아주 밝은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뭐 고백은 아니지만은 좀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양식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팩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환경, 하나는 인적자원. 여기서 자연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해산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육상양식 같은 경우에도 실은 바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들어와가지고 양식을 하게 되는데, 최근 이제 뭐 해양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아니면 고수원, 적조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표 양식 생산 품목인 뭐 전복, 넙치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이 뭐 40%, 60%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일에 이제 양식업이 제조업이라면은 제품 불량률이 한 60%,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소 100마리를 키웠는데 돼지 100마리를 키웠는데 50마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이제 뭐 경제학적이나 경영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50%의 폐사율이 있는 어가는 폐사율이 제로인 어거에 비해서 생산비가 딱 두 배 드는 겁니다. 뭐 사료비도 두 배 들고요, 노동력도 두 배 들고요, 에너지비도 두 배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마리 키울 거를 똑같은 양을 투입해서 50마리밖에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양식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은 질적으로는 현재 생산성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그 발표 제목이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인데요. 실은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태하 타개책이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 예방 양식이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완전 이제 격리된 환경에서 만드는 그런 격리된 환경에서 만든 그런 위생스러운 위생을 중점으로 한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양식으로 저희가 이제 찾게 됐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양식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그 KMI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연구를 2015년부터 하게 됐고요. 실은 이렇게 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뭐 산자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과제를 통해서 이 스마트 양식장 기획 연구를 그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실은 이 연구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식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스마트 양식 그러니까 ICT 기술이 융합된 것은 잘 몰라가지고 관련 이제 전문성 있는 기관들과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뭐 SKT 아니면 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그다음 요 NIFS는 양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이고요. 약 1,000명의 이제 연구 인력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KEA라는 이 그 정보통신 관련 그 기관과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선 이제 저희가 그 연구를 할 때 그냥 그 뭐 질적 연구처럼 하지는 않고 나름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마트 양식 관련 이제 전 세계 특허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양식장의 범위는 뭐 지금은 이제 그 연구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뭐 ICT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처리 기술도 있고 생육 관리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 스마트 양식 관련 특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양식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북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특허는 여기서 보면 이게 특허 절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는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핵심 기술을 가진 유럽 회사들은 특허화하는 대신에 기업 내재적으로 그 노화를 킵하면서 그 시장을 이제 계속 움켜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인별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국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립수산과학원이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수산 관련 이런 기관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주력 기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르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모니터링 쪽으로 좀 편중돼 있고 수질 관리 쪽으로도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제가 나중에 한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국가별 이제 기술 출연 분야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그 양식 분야 스마트 양식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 및 수질 환경 모니터링, 수질 관리 기술, 환경에 따른 양식 구조 기술 이런 이제 양식업에 이제 기반되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빅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제어 모니터링, 그 첨단 수처리 같은 경우 뭐 에너지 생산 관리 이런 쪽의 기술은 아직 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안고 간다면은 우리나라 스마트 양식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는 이제 산업 레벨로 봤는데 실은 이제 이 분야별로 이 키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뭐 아크바 그룹 같으면 아주 유명하고요. 옥시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덴마크에 있는 산소 센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산소 센서 시장의 80%를 이 회사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피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모델로 삼는 연구 공기업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각 기술 분야별로 선도 기업들이 다 존재해요. 그리고 이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나는 경우도 있고 5년 정도 되는 기술 격차가 있는데 R&D를 하면서 이 회사들이 가진 그 기술 수준만큼은 꼭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기술별 국내의 비교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질 센서 분야나 이제 수처리 분야가 실은 양식이 아주 기본이 되는데 우리나라 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옥시가드나 빌룬터 같은 회사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화 그 수산 양식 분야의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실증화까지 와 있고요. 상업화까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적 생존 환경을 뽑는 그것과는 연계가 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어민들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요. 그다음에 최적 생존 환경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요. 모니터링 플랫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뱀장어 양식장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통합 관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보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이 안 하다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양식장 중에서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평가받는 분야가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우리나라에서 한 만 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근데 왜 뱀장어 분야가 인정받고 있냐면은 그 순환 여과 기술이라는 어떤 이제 아까 뭐 시설 원예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똑같은 이제 면적에 대비해서 생산이 딱 10배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리냐면은 어떤 이런 육상에 있는 탱크에다가 물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뱀장어가 예를 들면 100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자연환경에는 100마리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액체산소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한 1000마리까지 이제 이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뱀장어 같은 이런 어류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그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완전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주면 그 상태에서는 뱀장어는 계속 먹습니다. 계속 살이 찌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그 일반 지수식 양식이란 일반 양식에 비해서 딱 생산량이 딱 10배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선도적이라고 하는 뱀장어 양식의 경우에도 그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양식장에는 3교대로 돌립니다. 3교대로. 한 3명의 작업자가 이제 3교대로 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아까 제가 말씀 액체 산소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센서를 가지고 찍어봅니다. 찍어봐가지고 적정한 산소 농도가 있는가 그걸 계속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농도가 좀 낮다면은 이런 작업자가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산소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줍니다. 근데 그 물탱크가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자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 아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 작업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대량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보통 이제 양식장에 그 대량 폐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피해가 뭐 1~2억 단위는 아니고요. 대형화된 뱀장어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일어날 때는 한 1~20억의 손해가 진짜 한 30분 만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수산 양식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서 이제 두 연사께서 이제 자동화되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관리, 생산관리까지 다 자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 팜 특히 스마트 양식에 대한 이제 R&D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 그 스마트 팜 관련 이제 다부처 기획 연구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만 참여하는 거 아니고 그 뭐 원예 축산 분야 그다음에 IT 분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관련 이제 비전을 같이 이렇게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4대 그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도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 양식장에 대한 핵심 과제를 이렇게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핵심 과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생산 분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을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식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핵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핵심 과제 하나하나가 실은 그 R&D를 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어종별 최적 생육 관리 모델 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앞서 이제 그 축산 분야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사료를 얼마나 줄 것이며 그다음에 그 어떠한 관리를 통해서 그 어류를 이제 이게 돌보게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살처분하는 것까지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실은 이거 양식 분야에서는 이 분야가 뭐 사료 개수 그다음 폐사율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데이터 수집, 모델 개발, 생산하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연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처리 관련 분야입니다. 이게 스마트 양식이라는 게 실은 그 물고기를 키우는 거지만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반되는 이제 수처리 기술, 그다음에 지금 그 양식장에 가면은 이 뭐 예를 들면 그 탱크에 있는 밸브조차도 사람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어느 그 수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유지 기술, 그다음에 이제 설비 공정 표준화 기술에 대한 이제 R&D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생육 정보를 도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피드백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어류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 초두에 그 넙치 양식장의 그 폐사율이 40에서 60% 평균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식업에 이제 장인들이 있습니다. 장인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까지도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진 그 아직 존경할 만한 노하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그 경험은 그 양식장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기술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인의 기술이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는 그 기술 그 제일 처음에 그 인풋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그 빅데이터 기술로 그거를 이제 최적화를 만드는 게 이 분야의 이제 목표 중에 한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작업자들의 그 노하우를 소프트웨어화하는 게 이 방향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생산 단계만 봤는데 이제 전후방 산업까지 보게 되면은 스마트 양식 기자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 경제가 발생하면은 국산화하고 시장이 보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육 정보 같은 경우 실은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생육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 산업화하기 위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R&D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험실 레벨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양식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보려면은 상업화되는 경우의 규모의 큰 실증 단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제 방향 실천 과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 실증 단지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전문가들께서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양식장이 될 수 있고 축사가 될 수 있고 그 온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아까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뭐 실시간 센서하고 자동화하고 실증 데이터가 수집되고 다시 들어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연산이 돼서 최적 생육 정보가 나와서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앞서 연사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폐사라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백업 시스템으로 저기 자동 제어 분야에는 이 힐스라는 이 모듈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출된 생육 조건 프로그램이라도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한 몇 번 더 해가지고 그 안정성을 한번 보장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실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 뱀장어 양식장 경우에는 뱀장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뱀장어를 키우는 그 노하우, 장인의 노하우가 이 생육 조건이라는 걸로 현실화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 안에서만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융합 플랫폼을 통해서 그 노하우가 그 소프트웨어로 팔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폼은 이렇습니다. 뭐 데이터로도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데이터가 임베드드 된 그 기자재로도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시저 같은 걸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식 분야에서 요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런 적용 가능 기술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속 이 안에 다시 들어서 다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식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모델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 관련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여기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책 방향과 어떤 뭐 그 방향성을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책개발연구소이지만은 실은 좀 이제 관련 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미래양식 투자 포럼이라는 그 양식 분야 포럼을 저희가 사무국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국정 전략에 보면은 스마트 양식장 구축 사업이 현재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양식장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실증 단지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한 요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양식장 실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양식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을 위한 그 테스트 베드와 그 실증 시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단지 양식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식 관련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관련 이제 기자재도 같이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생산된 양식 수산물을 이용해서 지역 이제 가공 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지역에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조금 좀 더 구체화된 예입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에 그 저희 미래양식 포럼에서 해양수산부 미래양식 포럼 그다음에 한국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여기 모여서 MOU를 하나 체결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남동발전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 회처리장 부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화력 발전을 하고 남는 이제 회를 그 처리할 곳이 없어서 바다에다 메우게 됩니다. 그게 제1 회처리장 부지가 한 12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남동발전에서 이거를 이제 첨단 스마트 양식 그 부지로 그냥 무상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온배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설비를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일단 여건은 저희가 이게 조성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실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그 스마트 양식이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시설을 짓는데 이제 지원하게 되고 있고요. 경남도에서도 또 한 100억을 같이 내놔가지고 이제 그 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는 나머지 한 120억 정도를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생육 정보가 그냥 민간 회사에서 다 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공공재 형식으로 이게 나갈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 민간 부분은 이 특수 목적 법인 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어업인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스마트 양식 기자재 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R&D 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실증 단지를 통해서 어떤 그 국가의 기반을 통해서 이 스마트 양식이 지식 산업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선결 조건은 이런 스마트 양식이 이제 표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소비 유통을 주제로 우리인포텍 안도훈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민포텍의 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한 시간이 넘으면 쉴 줄 알았는데 안 쉬고 그냥 계속하는 걸로 봐서 저도 좀 열정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를 만들면 원고 내용을 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오신 분이거나 먼저 가신 분한테는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미래농업 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미래성장 포럼이라고 해서 발표를 제가 맡게 됐을 때 내가 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옛날에 미래학자가 했던 일들이 지금 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코드라든가 뭐 사람이 지나갈 때에 대한 어떤 다 그 행동 반경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도 좀 생각을 이 기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그럼 데이터 농업, 정밀 농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참 모티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소비 유통 분야는 제가 이 원고를 만들면서도 보니까 제가 회사 창업할 때 20년 전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뭐 바코드도 그 사이에 나왔었고 RFID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뭐 VR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게 농업 분야의 정의역이 될 거냐,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하실 때 과연 그러면 스마트 유통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스마트 농식품 유통, 이건 단어가 좀 너무 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미래 산업들은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얼마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 팜이나 이런 거는 생산성 향상 또는 편하게 하는 거는 있지만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뭐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팔면 만들면 다 팔리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20년 전에 제가 회사를 만들면서 그 유통 쪽을 해야 되겠다라고 뭐 결심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개성상인이 발전할 때 부국강병을 이뤘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 뭐 저쪽 아라비아 국가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 그래 유통을 통하면 우리나라 농업인들을 굉장히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참 좀 굉장히 참담했어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합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만 한 20년 동안 그 지금 한 길로만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매출액도 작습니다. 근데 뭐 분야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SI도 하고 그다음 빅데이터도 하고 해외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연구라기보다 이제 사업 실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주력 솔루션은 이제 전자경매 솔루션입니다. 그 지금 ICT 융복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쪽 업무를 IT를 이용해서 전자경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동안 회사를 지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전자경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유통 정보 솔루션이 나와서 가격 정보들이 이제 쌓이고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그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확대되는 어떤 유통 정보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공사의 뭐 화해 유통 정보 시스템, 요즘에는 이제 화해 가격 정보가 또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실제로 벌써 10년이 됐네. 2007년도에 이제 농수닷컴이라는 걸 저희도 그럼 전자상거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뭐 데이터도 굉장히 20년 이상 쌓였고 하니까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수급 안정을 좀 꾀하는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빅포스라는 그 수급 그 예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제 수급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뭐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잘 몰라서 원고를 이리저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는 카이스트 김대영 교수 자료입니다. 저희도 사실 저도 뭐 초창기 때는 막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막 뭘 어떻게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니까 하다 보니까 다 베껴 쓰더라고요. 딴 데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 하면 참조 김대영 교수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김대영 교수님 자료를 참조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과제를 갖다 곰곰이 연구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기후 변화도 있고 뭐 그 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먹거리 지금 이제 현재 농식품부에서 수급 안정이라는 부분들로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이프티 안전한 먹거리죠. 얼마 그 계란 파동 최근에 났었고. 그 이전에 또 친환경 농산물 파동 났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발표해 주셨던 이제 데이터 기반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발전 이런 부분들이 그 키워드라고 세 가지 키워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산이나 뭐 그 우리 그 축산이나 농식품 분야나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하는데. 그 유동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10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아직도 써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켓 시어가 변화가 되질 않고 그 사이에 사실 로컬 푸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직거래도 활성화한다는 정책도 나오고 모두 나오지만 사실은 이 도매 시장이라는 제도가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도매 시장이 지금 점유율이 56%로 되어 있는데요. 품목마다는 좀 다릅니다만 점유율이 이런 어떤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산지에서 배추가 1,000원 하던 게 소비자에서 100원 하던 게 소비자에서 1,000원 한다라는 거 갖고 격분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농산물 유통이 그만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갖고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시장이 용산 시장
이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IT 쪽은 전부 전자상거래로 구매합니다. 근데 농산물은 아직도 전자상거래, 직거래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농산물 유통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그 특징을 잘 살펴야 사실 안전한 소비 유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잘 만들면 뭐합니까? 뭐 그 이 도매 시장이 일단 50% 이상을 꽉 잡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거기에는 가장 큰 물류라는 부분들이 들어갔고, 물류라는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뭐 아무리 도로망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물류비가 싸지거나 인건비가 절대로 싸지는 게 아니듯이 물류비가 싸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이프티에 대해서 인증 제도에서 봤습니다. 품관원 홈페이지에 있는 걸 참조를 했습니다만 조금 뭐 요즘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력 추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력 추적이 원래 돼야 되는 건 정말 소비자가 그냥 이거 어디에서 났지? 내가 안전한 농산물인가? 이래야지 그걸 갖다 딱 갖다 댔을 때 바로 나와야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이력 추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발전 방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비 유통의 또 다른 이제 뭐 사이버 장터도 유통사 사이버 장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 급식센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홍보 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봤는데요.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안전성 검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내라는 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가락시장은 이제 동양 최대에서 조금 내려갔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안전성 검사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는 유통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뭐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타부처 사례입니다. 그 바코드 왜 이건 뭐 옛날 기술 아니냐 바코드.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그 마약류 관리를 그 결국은 이 바코드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법률이 존재를 해서 그 의약품 바코드를 의무화했고 그 표준 바코드가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내에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센터라는 걸 통해서 바코드가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 마약류에 대해서 현재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도록 그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 타부처의 사례지만 좀 참조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요거 김대현 교수님 본격적인 자리입니다. 김대현 교수님 이제 GS1 바코드를 이제 표준 바코드를 주창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바코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기존의 RFID도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에 대한 연구도 기존에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력 정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자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갔을 때 소비자가 딱 갖다 댔을 때 아 이게 어디에서 나왔고 안전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 결국은 음식을 안심하고 이렇게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농산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제 국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 기업체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해외 사례 지금 이제 GS1 이건 자료를 뭐 시간 관계상 참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요. 농식품부 이 표준 코드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게 지금 20년 전에 만든 코드를 6차례 개정해서 뭐 2000몇 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년도. 20년 전에 표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유통표준 코드로서 효율화가 있지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국제표준이 그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국제표준을 왜 써야 되는가, 국제표준을 통해서 왜 바코드를 해야 되는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표준 방법을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표준을 도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표준을 하고 있다.
근데 왜 농산물은 안 하느냐?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농산물이 그 바코드 부분들을 왜 써야 되고 RFID보다 왜 효율적이고 일단 가격이 싸죠. 사실은 바코드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 저희 엔드유저 거래처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표준화 제정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정말 유통 물류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것이다. 도매시장을 제가 잘 아니까 도매시장 사례만 보면은요. 생산자부터 바코드를 딱 붙여갖고 오면 모든 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력 추적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가 바코드에 딱 갖다 대면 이력 정보, 소비 그 생산 정보 이런 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부한 기술이다. 이미 뭐 그게 무슨 뉴 테크놀로지냐, 그게 4차 혁명이냐. 사실은 유통이 잘못된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 테크놀로지 없습니다. 유통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이거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통이 발전을 못한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농산물 유통이 기존의 공산품하고 다르겠습니까? 결국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노레버의 그 홍성명 대표를 통해서 자료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도매시장에 지금 안전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안전성 검사소가 품질관리원에서 파견이 나와서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전성 아까 친환경 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도 제가 볼 때는 안전성 샘플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 다음날 나오죠. 빨라봐야 4시간입니다. 속성 검사 해봐야 2시간이고요. 그 자리에 현장 그 2시간 지나면 농산물은 이미 소비자한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경매 끝나고. 그래서 그 대량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기술. 이거 아직은 실험실 단계라서 뭐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그 농약을 검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병충을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용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 상용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기존에 아마 그 종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 종자가 과연 잘못된 종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농산물 유통 쪽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농산물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해서 뭐 에틸렌 가스 제거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면 농산물도 마치 공산품처럼 팔리게 되고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혁신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ICT 융복합 제가 뭐 협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BT 기술들이 좀 더 결합이 돼서 그 우리가 이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미래 기술들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여기도 바코드 들어가죠. 여기 기본이 바코드인데 사실은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입니다. 제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도 다 이제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유통 단계보다 좀 길게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빅포스 할 때 이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그 빅포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수급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통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가격 예측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뭐 다른 게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생산 데이터와 소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빅포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빅포스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뭐 소비 데이터로서 포스 데이터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그 SNS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소비 데이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물론 생산 데이터도 부정확하지만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소비량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부분들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고요. 그 인공신경망이나 그다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해 나가는 마치 사람이 그랬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부분들을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예측이 될 거냐 예를 들면 출하를 할 때 그러면 언제 출하를 하는 것이 그 농민들이 소득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었고 이제 연구 개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구글 자료 그냥 갖고 왔습니다. 블록체인을 과연 저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비트코인에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 다자간 거래이고 중앙집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그 거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앙 거래죠. 중앙위에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활용할 뭐 여기 뭐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어서 신뢰의 대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유통의 그런 블록체인을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같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좀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뭐 저희도 뭐 따로 준비했던 게 그 VR 전자상거래라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참외 뭐 또는 사과 한 박스가 뭐 5천 원짜리부터 뭐 정말 10만 원, 2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귀화 단순히 표준화한다고 또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5천 원짜리는 5천 원짜리대로 1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생명 그 뭐 VR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농산물을 표준화하기보다 각각의 특징들을 오히려 더 잘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거래가. 그래서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의 뭐 VR 전자상거래. 그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기술들이 그리고 마트에서 뭐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냥 옛날에는 계산대 앞에 지금까지도 줄 서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유통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 20년 전부터 생각한 겁니다만 선물 거래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도 안 됐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VR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사람의 실적들 브랜드와 이런 게 된다면 선물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지금 제가 원고에 제출하지 않은 그 미래의 포캐스팅이 되지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국은 좀 농산물 유통 부분에서 기본들이 충실히 되면 충분히 발전하고 앞으로 농업의 소득 향상 그리고 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충분히 그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시간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면 되겠습니다.